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 30일 시흥 중고등학교 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하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교육 자료를 전시하여 올바른 에이즈 예방법과 감염 경로 등을 홍보하고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에이즈의 증상, 치료법, 감염 경로, 예방법 및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등을 홍보했고 에이즈 예방 홍보 물품과 교육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뿐 아니라 결핵 및 감염병 예방, 금연 등 보건소 타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한 해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1,199명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연령은 20대가 33.7%, 30대 24.1%, 40대 18.6%로 20에서 40대가 전체의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 연령이 점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에 의한 성노출이 많아진 만큼 청소년 시기에도 에이즈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에이즈 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바로잡아 청소년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